자, 저 완전히 계곡이에요. 저 아래 계곡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완전 계곡인데 시원하네요. 대웅전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희망수 동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장전 앞에 7층 석탑이 있고요. 자, 안에 펜션도 있고. 산정상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약 300m 목적지 지점입니다. 소백산입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령로 1720번 길에 있는 영주 희방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희방사는 소백산 자락에 있는 850m에 세워진 사찰로서 신라 선덕여왕 12년 643년에 둔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오르는 길에는 희방 계곡과 희방 폭포를 거쳐서 희방사까지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희방사 입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기 앞에 표소가 나옵니다. 여기 뭐 산에 희한한 차가 다 있어요. 주차장이 아래도 있고요, 위에도 있고. 아따, 시원합니다. 희방사 바로 앞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르는 2,000원입니다. 주차는 무료고, 지금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희방사 여기 매표하고 2,000원 내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요 경사가 굉장히 심하네. 오른쪽에 계곡의 물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경사 이거 뭐 거의 한 50도 정도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덥던 게 이 계곡 속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고요 춥습니다. 여기에 왼쪽으로 가면은 탐방로인가요?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기 연화봉하고 희방폭포하고 희방산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희방폭포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자, 오른쪽에 계곡이 있고요. 계곡 안쪽에 있는 길로 살짝 올라갑니다. 오르는 길은 일단은 만만치가 않네요. 그 높은 산까지 올라와서 주차를 하고 다시 경사가 가파른 이 길을 올라가야만이. 이제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네요. 여기에 희방 계곡의 물살입니다. 여기가 폭포인 거 합니다. 여기 구름다리가 있고요. 희방 폭포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해발 700m 높이인데 폭포 높이는 한 28m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희방사야 희방 폭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시원합니다. 거의 28m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도로로 길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여기 희방폭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찰이 나오는 듯 합니다. 희방폭포에서 한 500m 정도 이런 길을 올라가야만이 희방사라는 사찰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경사가 너무
거의 이거는 뭐 각도가 70도 정도 되고. 아, 희방 폭포에서 한 100m 이상 올라오니까 여기 또 구름다리가 나옵니다. 찔합니다. 건너편에 사람들이 있고요.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방 폭포의 상부 모습이에요. 저쪽에서 이렇게. 아, 비네요. 저 아래로 해서 이 계곡으로 빠져서 내려갑니다. 아, 이렇게 계곡이 쭉 이어져요. 이게 희방 계곡이에요. 희방 계곡. 현재 해발 758m에 올라와서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희방사라는 사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뭐네요. 아, 저기 표시가 나옵니다. 희방사하고 연화봉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나오는 백합길 구름다리. 네, 계곡이 시원합니다. 요 위로 희방 계곡이 이루어져 있나 봐요. 아, 사람이 이제 보이질 않네요. 저 밑에서는 많이 보였는데. 아, 희방사에 올라왔는데 첫 번째로 맞이하는 건물이에요. 다리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 연화봉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등반하는 코스고, 희방사라는 사찰은 여기 올라가나 봐요. 자, 방금 전에서 왔는데 여기 또, 아, 큰 도로가 있어요. 저는 걸어 갔는데 여기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 내려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사가 심한 곳이고, 희방사는 이쪽이에요. 이제 표시된 안내대로 희방사를 찾았습니다. 희방사 사찰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여기 뭐 해발 750m 넘어요. 차가 들어오네요. 걸어 왔는데 나는. 들어가는 입구에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는 희방 쉼터라고 있습니다. 자, 희방 쉼터가 오른쪽에 있고 바로 정면에 대웅전이 보입니다. 대웅보전 바로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웅보전 오르기 전에 영주 희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에 속한 사찰로서 소백산 연화봉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선덕왕 643년 두운대사가 처음 세웠다고 한다. 희방사에 오게 되면은 왼편에 들어오자 오른편이죠. 희방 쉼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무소 같고요. 그리고 대웅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웅전에는 보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앞쪽에는 계곡이 있으면서 지금 사청 석탑인가요?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범종이 있고, 그리고 맨 안쪽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한꺼번에 보입니다. 여기는 희방사라고 적어놨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종무소 같은데. 종무소 뒤쪽으로는 삼성각이 보이고 있다. 대웅전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희망소 동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가요? 희방사의 대웅보전입니다. 희방사의 동종 경상북도 유행문화재 제226호입니다. 희방사의 범종은 조선
영조 때 만들어졌습니다. 크기가 높이가 88cm, 밑지름이 56.5cm, 용의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대웅보전을 보고 그리고 여기 동종을 보고 바로 여기 삼성각이 저 위에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새나 봐요. 비닐을 덮어 놓은 거 보면 삼성각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탱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희방사라는 건물인데 닫혀 있습니다. 굳이 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주거 공간이네요. 주거 공간이고 바로 앞에 계곡이 있고 물론 이게 희방 계곡이겠죠. 건너편에 또 있습니다. 범정로도 있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방사의 야수. 자, 이제 극락교를 지나서 저쪽에 범정로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다리가 극락교입니다. 이렇게 사찰의 가운데에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게 여기 극락교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아마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여기 사찰 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범종루가 있고요. 그리고 7층인가요? 7층 숙탑이 보입니다. 여기가 지장전이네요. 지장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굉장히 오래 되어 보이는데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극락교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대웅전의 모습과 범종로와 7층 숙탑 전체를 한번 쭉 지장전 앞에 7층 숙탑이 있고요. 그리고 숙등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는데 독특한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지장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대는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네요.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장전 앞에서 7층 숙탑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범정루입니다. 종이 있습니다. 북은 따로 있질 않네요. 소백산 희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범정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정루에서 대웅전 방향으로 극락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 5층 숙탑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5층 숙탑 앞에서 초에 불을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의 아름다운 산세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희방사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이에요. 제가 여기 돌담이 있는데 징금다리 사이로 지금 왔고요. 또 세수나 좀. 와, 좋다. 이제 여기 포방향으로 가자는 여기 보이죠? 물줄기. 이것이 바로 희방 폭포입니다. 거의 28m 높이에서 떨어져서 이 물이 계곡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 너무나 숲이 우거져서 계곡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오늘은 경북경주시 풍기읍 중령로 1720번 길에 있는 소백산의 희방사를 찾았습니다. 희방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입장료 2,000원을 내고 쭉 올라가면은 희방계곡과 희방폭포와 희방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연화봉으로 쭉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백산의 아름다운 산세와 함께 어우러진 희방사의 희방계곡과 희방폭포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